타임즈. 네, 시그니처인데 SE로 나왔습니다. 네, 팬더는 존 메이어를 잃었고 PRS는 존 메이어를 얻었죠. 최고의 영업사원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PRS가 존 메이어를 얻었다. 뭐 정말 천군만마와도 같은 그렇죠. 그런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뭐 무슨 저기 그런 느낌이죠. 음바페 데려가는 느낌. 아, 그렇죠. 그렇죠. 음바페 뭐뭐 네. 뭐 사실 뭐 음바페 나이가 어리지만 뭐 지금 또 현역으로 치면 또 레반도프스키 같은 또 그런 느낌이 거의 그 정도죠. 뭐 그 맞아요, 맞아요. 이제 사실 유망주 느낌이 아니고 완전 정말 정점에 도달해 있는 선수니까 지금은 정말 레반도프스키의 이적 정도 되겠네요. 그 왜냐하면 네. 이제 존도 언제까지 젊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조메이어도 이제 중견이 넘어갔죠. 네, 이제 나이가 꽤 많지. 이제 좀 있으면 50 다 되니까. 이제 물론 아직 멀었는데. 근데 어쨌든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처음 등장했을 때 진짜 정말 젊디 젊은 신성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존 메이어가 5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좀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PRS도 참 큰 걱정했을 거예요. 마호가니 위주의 기타를 만들고 험버커 위주의 기타를 만들다가 이 날피스 기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네. PRS 자체가 워낙에 기타를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존 메이어 시그니처가 싱싱싱으로 PRS에서 잘 나왔을 때 PRS의 어떤 바운더리와 이미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향상을 올라가는 네,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PRS한테 있어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그런 영입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존 메이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앰프도 이제 존 메이어 시그니처 만들었고 그리고 존 메이어가 그 전에는 이제 덤블 앰프, 덤블 뭐 밴더 뭐 쓰다가 이제 트루악에서 시그니처가 나왔다가 이제 PRS에서 또 만들었죠. 아무래도 근데 앰프 쪽은 좀 출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그렇죠. 쉽지가 네. 않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거기 때문에 은총 씨가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존 메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이유가 은총 씨가 보통 웬만하면 잘 다른 곡들을 카피를 안 하시는데 존 메이어 거는 리프를 뚝딱뚝딱 너무 잘 치셔갖고 아니 그래도 존 메이어는 꽤 연주를 했었나 그랬더니 7년을 봤대요. 네, 존 메이어를 애기 때. 애기 때. 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존 메이어를 연습했던 분들 굉장히 많죠. 아유, 네. 뭐 저보다 잘 치시는 분도 많을 거고. 네, 근데 은총 씨가 보통 카피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존 메이어 거는 진짜 열심히 연습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네, 존 메이어에 대한 어떤 애정과 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총 씨가 이따가 사운드 시연할 때 좀 우리가 들어봄직한 그런 존 메이어의 리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사운드 모니터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PRS SE 실버 스카이 모델을 얘기하기 전에 2018년도에 나왔던 그 원래 메이드 인 USA 모델을 얘기를 하자면 실버 스카이요? 네 그게 이제 가격이 한 거의 한 500 정도 네 그렇겠죠? 지금은 네. 지금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400에서 500 사이 한 그 정도 가격대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버즈비에서는 그걸 다룬 적이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에 이제 PRS SE 모델로 출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사실 좋은 기타기는 했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뭐 싼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걸 알지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면 이젠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바로 내가 존 메이어를 좋아한다면 그냥 서브용으로도 하나 그냥 갖고 있을 만한 그런 그렇죠. 가격대가 됐잖아요. 가격이 얼마나? 가격이 138만 원입니다. 3분의 1 가격이에요. 정말 착하네요. 3분의 1 가격. 이게 이 존 메이어 시그니처 이 실버 스카이가 이제 그 혼종의 이제 시작이었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충격과 그 뭐 그때는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이 PRS 헤드에다가 그렇죠.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뭐 이렇게 뭐 지미 핸드릭스 사진 이렇게 해놓고. 이거 실버스카이 해놓고 합성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어떻게 보면 혼종의 밈 같은 느낌. 네, 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디스하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잘 팔리는 기타가 됐고. 그렇죠. 자리를 잘 잡았죠. 이게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존 메이어의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좋은 기타고 그리고 이 방송을 기다리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아마 뭐 방송 나가기 전에 뭐 품절돼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세 대 연속으로 기타를 어떤 기타를 할 거냐면은 오늘 이 실버 스카이를 필두로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의 아제 42P1 모델이랑 그 다음에
맥펜의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식 모델을 할 건데 이게 지금 2021년 후반에서 2022년 초에 출시된 신제품들 100만 원대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가성비의 제품들을 저희가 오늘 모은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100만 원대 초중반 여기서 이제 구매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은 일단 은천. 은천. 네, 네. 네. 실버 스카이 모델. 나 뭔 소리 아. 하네. 나 나의 내 이름을 잘못 불렀나 싶어. 아. 은천. 네, 은천. 그 저기 하늘 천자 써갖고. 아이고, 나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옛날에 저 그거 나왔을 때 깁슨의 그 허밍버드 빅 블루스카이. 빅 블루스카이. 네, 네. 그거 나왔을 때 네. 봉조 대청천. 봉조 대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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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은천. 네, PRS 네. 새은천. 은천.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SE가 예전에 저희가 뭐 스튜던트 에디션이다. 뭐 이런 뭐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오피셜하게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디션인 걸로. 네. 근데 나는 뭔가 스튜던트 에디션이 뭔가 좀 더 착 붙는. 그렇긴 한데 또 이게 또 존 메이어 실버 스카이 스튜던트 에디션 또 이러면 또 약간 또 살짝 이렇게 또 에이 스튜던트 에디션을 사기 좀 그렇지 이런 또 거부감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프리미엄 커스텀 샵급인 거고 이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이제 라인업을 바꿔놓은 거죠. 이게 스탠다드 에디션이 오피셜입니다. 자, 존 메이어 시그니처 SE 버전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6cm, 무게는 3.14kg, 두께는 43+2mm, 12 프레트 이틀렌 77mm로 꽤 두툼한 편입니다. 네. 포플라 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넥에 CND, between C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C쉐입 네. 넥과 D쉐입 넥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둥근 듯 납작한 둥글 납작 딱 그 느낌 둥납 둥글 납작 네.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굉장히 네. 특이한 질감의 은천, 회색 네. 은천 둥납 네. 아, 네. 은천 둥납 회색 패그가 달려 있고요. 네. 그리고 요 이쁘네요. 요거 까만 플레이트 네네. 네 그렇습니다. 사인 존메이어 사인도 있고 네. 아, 사인도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테틱 본넛에 너트너비가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네. 41. 굉장히 좁아요. 엄청 빈티지한 스펙입니다. 41mm. 근데 여긴 또 넓어요. 여긴 또 넓어요. 네. 희한해. 그래서 between C and D인가 봐. C에서부터 D로 이렇게 하는 거. 난 좀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의 지판공률 반지름이 듣도 보도 못한 반지름 8.5인치. 네. 보통 7.25 아니면 9.5로 가는데 8.5로 해서 약간 그 언저리 있잖아요. 네. 빈티지하지만 네. 모던하다. 네. 아까도 둥글지만 납작하다. 네. 둥글 납작. 네. 그러면 빈모. 네, 그렇습니다. 빈티지 모던. 네. 216mm의 지평률 반지름. 너무 어색해 이 수치가. 너무 이상하죠.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PRS의 635 JM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의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스틸 트레몰로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이게 스펙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그 저희 2018년도에 출시된 이제 미국 메이드 인 USA 실버 스카이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차이가 나는 스펙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인도네시아고요. 바디가 엘더 포플라예요. 그리고 네, 여기 있죠. 핑거보드가 지판이 미국 PRS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로즈우드가 둘 다 출시가 되는데 이 실버스카이 PRS SE 모델은 로즈우드만 나오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7.25, 8.5 그리고 브릿지가 스틸 트레몰로 브릿지인 건 똑같은데 6포인트, 2포인트. 아, 이건 2포인트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트가 본넛, 신세틱 본넛. 뭐 이건 뭐 그럴 법하죠. 네, 네 그리고 중요 그건 그 맞아요. 빈티지 스타일 락킹 튜너고 이거는 논 락킹. 네. 네. 그리고 근데 둘 다 하드 케이스를 안 줘요. 네. 둘 다 존메이어는 뭐 팬더 때부터 네,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하드 케이스를 안 주는 네.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또 아는 거죠. 하드 케이스 있어봤자 안 쓴다는 거. 안 쓴다. 팔만 빠진다. 팔만 빠진다. 그때 근데 되게 튼튼해 갖고 예전에 그 존메이어 모델 할 때 케이스 안에다 기타 넣어갖고 집어던지는 막 만행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존메이어 시그니처를 첫 번째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그 썬버스트 썬버스트의 톨토이즈 그것도 써봤었고 그 블랙온도 제가 저기 써봤었는데 좀 그 기조가 그 이게 셋 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달라요. 그렇죠. 기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황당한 건데 그 첫 번째 시그니처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스티브 레이번에서 좀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기조에다가
이게 넓고 네. 여기 너비가 넓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냥 좀 더 스트라이크 같았다면 블랙온 같은 거는 이제 픽업 소리가 약간 맹꽁의 소리야. 맞아요. 꽁꽁대는 소리가 네. 나고 얘는 또 오니까 얘는 또 다 또 다르네. 그죠. PRS 아예 그냥 뭐랄까 그냥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뭐 자기 가지고 있는 63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오리지널 63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그렇군요. 뭐, 네. 이제 네.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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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어쨌든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네. 네. 다 다릅니다. 63 PRS 진짜 깔끔한 그런 사운드. 팬더 때는 들어볼 수 없었던. 그죠? 어? 2단. 3단. 뭐 근데 손이 좀 크신 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어색함이 있죠. 확실히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네, 느낌에. 그렇죠. 그러니까 싱글인데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 팬더에 있을 때 그 싱글 느낌은 그 되게 싱글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되게 깔끔하고 날씬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싱글이라서 날씬한 건 있지만 PRS 특유의 그런 어떤 그 중저역 때의 약간 그 힘이 그렇죠. 좀 남아 있는 느낌이라 그게 그 팬더의 그 사운드 이미지가 약간 육상 선수 장거리 육상 선수의 그런 이렇게 날렵한 몸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막 비대한 근육 같은 건 아닌데 체조 선수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힘 쓰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맞아요. 중저역 때 PRS가 그 미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게 굉장하거든요. 맞아요. 싱글인데 팬더 싱글이랑은 좀 약간 세계관이 네. 많이 다릅니다. 어우 이제 또 들어본 리프들이 나오고 제가 빨리 이거 하고 그냥 저거 할 때 거시기 할게요. 뭔 소리야?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은 존 메어 이제 음악 좋아하셔서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아이 좋다. 이것도 오랜만에 시간 잘 안 된다. 잘 먹죠. 네. 어우. 어메요. 저건 6번 주 C까지 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주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다 뭐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네 그죠. 딱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우 잘한다. 네 잘한다. 그래요. 네 은총 씨가 남의 거 치는 거 진짜 거의 뭐 보기 힘든데 잘 봤습니다. 선생님 마샬 한번 쳐주시죠. 마샬 게임. 네. 기타 참 가볍고 좋네요. 네. 잘 먹는데 확실히 게인이 하드락류의 게인은 아니고 예. 빈티지 스타일의 하이 게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그 막 쭝쭝쭝 막 이런 느낌의 내락 사운드는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늘 거의 같은 세팅으로 하는데 확실히 그 하이가 뭐 다른 팬더나 이런 것처럼 깽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걔네들은 좀 날라가 있고 그 약간 좀 꽁냥하면서 그러니까 미들이 좀 확실히 좀 맞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꽁냥꽁냥하다. 펀치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런 네. 느낌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돌아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존 메이어 시그니처 PRS SE 실버 스카이 모델을 만나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사운드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뭐 모양 같은 거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 그래서 실버 스카이 뭐 이렇게 하고 아 소리가 좋은데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그래서 뭉툭한 송곳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뭉툭한 네. 송곳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버 청님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쓰겠습니다. 최고의 영업사원 이렇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고의 영업사원. 뭐 그렇죠. PRS가 존 메이어 빨로 지금 꽤나 많은. 네. 근데 PRS가 좀 호재가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는 링킨파크나 이런 뉴메탈 때문에 쫙 밀었고 이제는 또 한동안 있다가 이제 존 메이어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은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싸니까. 아 정말 싸서. 3분의 1 가격. 은총을 베풀어줬어요. 은총을 베풀어줬죠. 존 메이어의 은총 이렇게 드리도록. 존 메이어 근데 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은총을 내리노라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 너네들 알잖아. 야 이거 거저 주는 거야 가져가. 새끼 내리면서. 그랬을까? 몰라.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양상이 나왔어요. 본 적도 없는 스코어입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10,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76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8, 네,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5, 그래서 총점 78점.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4, 75점 다 괜찮은데 아니 앞에까지 다 괜찮은데 디자인에서 아니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니 여러분 근데 잘 모르겠어. 이해해주세요. 저희 셋 다 너무 아재라서 저희가 좀 적응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눈에 이쁘실 수 있어요. 근데 선입견이 있어. 우리는 네. 이거면은 밑에 예상되는 게 있고 저거면은 여기 예상되는 게 있는데 그 애기들이 그냥 자기 네. 장난감 막 그냥 막 부셔갖고 아무데나 꽂아놓은 느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진짜 막 디자인 좋았던 건 막 18, 19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나왔으면 얘 진짜 80도 갈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산타나 모델이 스쿼드가 그때 아브락사스 기억나시죠? 예. 74.5 나왔었고 그 다른 것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자크마이어스 막 66, 뭐 마크 트레몬티 뭐 65.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물론 되게 스쿼드 초창기라서 조금 짜게 받은 경향도 당연히 있긴 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PRS 지금 SE 아티스트 시그니처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란 말이죠. 근데 디자인까지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느낌이었으면은 요거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었다. 뭐 실버 스카이는 워낙 지금 네. 잘 팔리고 있는 기타고 그거를 이 100만 원대 만날 수 있는 거는 저는 존 메이어 팬분들한테는 너무나 최고의 소식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소리는 솔직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소리는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진짜로 사운드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도 어디까지나 저희 이 아저씨들의 진짜 아저씨들의 이야기일 저거예요. 뿐이니까 네. 이런 거에 선입견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괜찮은 조합일 수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아재들 뭐 볼 줄도 모르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저 선입견에 디범벅이 된 인간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선입견에 디범벅이 된 인간들 아우 저 보수 네. 예, 저희는 선입견에 뒷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아재들이 아재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42P1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저건 좀 아주 이해가 가네요. 네, 저거는 아주 용인 가능한 디자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저희는 아재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네, 기어타임스. 기어